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능력자, 각각의 제한능력자에 관한 해설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란 장애,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성년에 도달했지만은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년에 도달했지만은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 개시의 절차.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조문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비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입니다. 비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비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1항은 비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해도 되고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항에도 2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모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를 법률행위를 다 취소할 수 있다면 이거 불편해서 안되겠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면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의 동의권이 없다는 겁니다. 취소권자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 이 취소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가 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권자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과 취소권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권이 없고 대리권과 취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예로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성년 후견의 종류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등, 여기서 배우자 이외에 그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있죠. 그 사람들을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성년 후견의 원인이,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심판을 청구하면은 반드시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인데 심판을 받았는데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었지만은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종전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여가 없다는 겁니다. 비한정 후견인,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정 치산자와 같죠, 이게. 전에. 비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입니다. 가정법원은 비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한정 후견인이 되면은 일정한 경우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또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비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비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있는데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러니까 본인이 청구한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본인이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비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한정 후견 종료 후 심판. 한정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비한정 후견인 또는 비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비성년 후견인 또는 비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이상 이렇게 조문만 나열했는데요. 이 조문만 암기하시면 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다. 특별히 뭐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특정 후견 개시 후견의 심판입니다. 특정 후견의 심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특정 후견인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수 없다.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예, 여기도 특별히 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이상의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이상의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법률행위 상대방의 보호가 필요한 수단으로서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이거를 이전에는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하여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 취소권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보호가 있습니다. 최고권,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능력자가 된 후입니다.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이 이제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즉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항의 촉구를 할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 친족법에 관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각각의 경우가 나옵니다. 친족법에 들어가서 다시 보면 나오니까 상세한 설명은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취소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에서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1항과 2항에서 제한 능력자 본인과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를 한 경우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은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는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은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이렇게 능력자로 믿게 하고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입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는 민법 개정 전에는 사술입니다. 사술. 사적인 술수. 사악한 술수. 사술이었는데 지금은 속임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면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나 비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죠. 법률행위 하려면. 그 다음에 비한정 후견인도 그 후견인의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비한정 후견인만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비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속임수가 있죠. 속임수와 관련하여 단순한 침묵도 속임수인가에 대하여 개정전 판례를 보면은 무능력자가 사술, 즉 속임수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수 없다. 사언, 여기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사술을 쓴 언어겠죠, 사언.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수 없다.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는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요한다고 보는 겁니다. 적극적인 기당 기망 수단이요. 단순한 침묵은 그러니까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죠. 속임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상으로서 지금 제한 능력자에 관한 해설을 마칩니다. 제한 능력자가 조문이 상당히 복잡하죠. 우선 조문을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법 공부는 조문을 빨리 외우셔야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일단 조문을 외우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교과서는 이 제한 능력자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저는 그냥 조문 위주로 짧게 그냥 해설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셔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조문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문을 암기하시면은 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